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사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만년부장으로 굉장히 네.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임원이 돼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셨단 말이죠. 저자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경쟁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성공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걸 네. 사색에서 찾았어요. 저도 사색 그 헬퍼를 선택한 게, 왜냐하면 이 삼성 임원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삼성에 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삼성 회의법, 삼성 뭐 창의력, 삼성 기획력 이런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책의 모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읽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날 뿐이에요. 어제 읽은 거를 우리는 오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데모는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셰익스피어 아시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시죠? 네. 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모르시는 분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는 우리한테 금쟁반에 은사가를 준다. 근데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연구함으로써 금쟁반은 얻지만 거기에 감자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색의 중요성인데, 사색은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열정은 평범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색은 특별한 사람의 허락된 소수의 사람 허락된 거라서 이게 정말 그 삼성에 그 취직해도 취직할 때는 다 스펙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근데 경쟁은 나눠지는 거예요. 0.1%만의 임원이 되잖아요. 이거 임원은 진짜 금쟁반에 은사가를 담을 수 있는 0.1%의 임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왜 생각하냐면 옛날 70년대가 80년대 책에 있지만 한 기획실에서 어떤 부장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신입사원들한테. 니네는 기획부인데 신문을 왜안 읽냐. 근데 사실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봤는데 신입사원이 신문을 읽으면 옆부서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니네는 뭐할 일도 없냐. 신입사원이 신문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못 읽는 건데 그렇죠. 이한 명은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0분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경쟁 무대에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필과 노트를 갖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했어. 신문을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장의 말도 들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경쟁도 갖게 된 거고, 두 가지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최연소 임원이 될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임원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복사 이런 것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 사소한 것들, 이 사소한 것들은 이 일은 자기의 중요성을 결정할 힘이 없다.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중요성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 그 일이 특별해지고 그 특별한 일을 이제 커지게 돼서 그게 뭐 메인 사업부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